네, 잠시 후 최훈 행정부지사와 함께 전북형 뉴딜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 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30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법안에 전주시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우리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